이제 안경의 네. 아, 제가 볼 땐 기능의 시대에는 지난 것 같습니다. 감성이죠. 그렇죠. 네. 기능은 사실 뭐 웬만한 회사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쓰는 안경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것들에 나는 이제 보니까 안경을 한 30년 썼잖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아재와 아재 아닌 거의 기준이 안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지금 쓰신 안경은? 아니 이제 안경 스타일을 떠나서 네. 안경을 계속 쓰다가 안경 다리가 부러지면 안경을 바꾸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스타일이나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안경을 맞게. 선택해서 쓰느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아재는 아니고 아지다 몇 개 있긴 한데 네. 아니 이게 네. 약간 편집 그게 있나 봐. 뭐 하나 딱 마음에 들면은 그것만 계속 파시는구나. 계속. 아, 네, 옷도 몇 개 있거든. 계속 하나만. 계속. 네. 아, 그거 좀 바꿔야 돼. 사람도 계속. 사람을 계속 바꾼다고요? 아니 계속 그것만. 아 그분만 쓰신다고. 네. 정프로만 내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안경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 요즘 들어 애쉬크로포트 안경에 자꾸 손이 갑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 안경들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혹은 아, 영등포, 홍대 뭐 이런 데 직접 또 매장이 있잖아요. 네, 네. 아,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런데 직접 가보시면 그냥 보통의 안경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랑 40대를 위한 네. 컬렉션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한번 안경 쓰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뉴스 3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 뭐 어제도 잠깐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식을 엄청나게 판다는 거예요. 무려 이게 연말에 이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당황스러워요. 무려 20일 동안 5조나 네. 팔아 제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한 3천 몇백억 파는 것 같은데요. 네. 3,900억 팠네.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지난달 7일부터니까 네. 거의 칼렌더 데이 기준으로 거의 한 달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니까. 20거래일 연속이니까 사실 네.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은 거의 한 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아시아 시장에서 다 파냐. 네. 그건 아니고 대만은 또 많이 산다고. 일본도 사고. 아, 대만 일본은 샀는데 네. 우리만 팔았어요? 그래서 5조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더 썰렁한 거지. 네. 예. 왜냐면 뭐 반도체 이런 거 저쪽에는 뭐 파운드리하고 우리는 뭐 디램 한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저쪽은 사고 우리는 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런데 이제 직전에 가장 최장 기간 순매도가 언제 있었냐 보니까 무려 2015년 12월 2일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 22거래일 연속 매도가 있었거든요. 15년? 예. 그러니까 네. 한 4, 5년 전이죠. 벌써 네. 4년 전이네요. 그런데 이 뭐 연속 거래일 매도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상 밖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2거래일 연속이었는데 지금 20거래일이니까 오늘 내일 넘어가면 이제 최장 기간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이걸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22거래일 동안 3조 7천억 원대를 팔았는데 지금 20거래일 동안 5조니까 왜 그래요? 예, 30% 더 팔았다는 거죠. 아, 왜 팔았대, 하여튼. 아, 그거 오늘 저녁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예, 아 진짜라니까 신한금융투자의 네. 이선엽 위원을 제가 특별히 모시거든요. 네. 제가 오늘 원래 제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네. 오늘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외국인 매도 이거 연말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선엽 위원이 이 시황관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정평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 이선엽 위원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26일까지는 매도가 그런대로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MSCI 지수 반기 조정 기간이었는데 아, 뭐 사우디 네. 뭐 중국 이런 거 비중 확대하고 한국 줄인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26일까지는 뭐 각오하고 있었어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27일부터도 계속 파니까 이제 이건 뭐냐 이런 네.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좀 주가가 오른 거를 차익 실현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역시 또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미중 무역
협상으로 다 통한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12월 15일이 기한부를 하는데 뭐 어제는 조금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지부진하고 이거 안 될 가능성도 되고 하니까 네. 그런 영향을 직격탄을 받는 게 한국 경제고 한국 수출이고 한국 주가 지수다 이런 거다 보니까 그 영향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것 같고 또 일부 한국 투자 상장 지수 펀드 해지 같은 것들이 수급상 나오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건데 덩달아서 외국인이 팔아서 여기에 스테이 할 수도 있고 환전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간다 이런 거예요. 아 그냥 떠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 자금이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1조 원 정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니까 나갔다 이런 그 분석이 나왔고 달러 대비 원화값이 4.39%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원화값도 상당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은 그리고 더불어서 연말까지 또 연초의 장세에 대한 전망은 저녁에 여러분들께 좀 스페셜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고 네.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 구글의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 경영에서 완전하게 손을 뗀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한 20년 만에 네. 완전하게 손을 떼는 거죠? 그렇죠. 21년? 21년. 예. 예. 왜냐하면 이제 98년도 창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73년생이니까 뭐 정프로 뭐 두 살 위에요. 거의 친구네. 네. 이제 창업을 하고 있으니 예. 어쨌든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의 최고 경영자 사장을 맡고 있는 네. 이 두 사람이 이거 뭐 공동 창업자고 워낙 지분이 거의 비슷해요. 5% 좀 더 갖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지분은 그냥 5%가 아니에요. 예. 아, 그 경영권 예. 의결권을 10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예. 당연하죠. 아 그냥 아 같은데 네. 이 사람들한테만 그 주식 그 의결권을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팔면 네. 그걸 사는 사람은 그저 의결권을 더 갖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아 이걸 이 주식을 네. 사는 사람은 예 네. 네. 그러니까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다음 이제 CEO는 네. 그 현재 구글 CEO를 맡고 있는 순다르 피차이가 승계를 한다 그러고요. 역사를 보면 1998년도 우리나라 이제 IMF 때 엄청 고생할 때네요. 그죠? 네. 월세 1,700달러 그러니까 약 우리 돈 200만 원짜리 차고에서 이 창업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스탠포드 공대 대학원의 동기생이었다 그런데 네.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요. 레리 페이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세르게이 브리는 굉장히 외향적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평이 있는데 네. 어쨌든 두 사람이 굉장히 단짝이었다 계속 몰려다니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 검색 사이트로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 운영 책임 뭐 안드로이드 뭐 우리가 쓰는 네. 뭐 이 저 애플폰을 제외한 모든 게 이제 안드로이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도 거의 일로 매진하고 있는 유튜브 네. 네? 거기다가 지도 메일 뭐 좀 서비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범위해졌죠. 그래서 각각 자산이 70조 원으로 세계 6위 7위의 부자란 말이에요. 네. 둘이 6위 7위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지분이 다 주식이란 얘기죠. 그런데 네.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페이지와 브린이 구글이 사람이라면 이제는 안식처를 떠나야 할 21살 젊은이다. 미국은 만 20살이 되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로 만 20살 그때 그 나이로 만 21살이 돼야지 술집에서 술 살 수 있어요. 아. 네, 실제로 대학교 2학년도 법적으로 술을 못 사게 돼 있어요. 네, 술집도 못 가게 돼 있고. 그런데 뭐 대부분 그냥 합니다만은 어쨌든 21세라는 게 성년이기 때문에 떠나보낸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떠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처지가 떠나야 될 때가 돼서 떠나는 건지에 대한 그 평가는 좀 갈려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저희도 한두 번 다뤘습니다. 반독점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가 네. 또 성추행 사건을 덮는 과정에서 뭐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건지 네. 그래서 사내 평가도 야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창업자가 떠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실제로 뭐 큰 경영의 큰 방향에만
어느 정도 간여를 했지 뭐 어차피 그 저 순다르 피차이가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네. 제가 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주주이자 창업주 또 이사로서의 그 위상은 그대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잔소리를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때다. 조언과 사랑을 주는 자랑스러운 부모 역할을 내가 우리가 해야 될 때다. 이러면서 이제 은퇴 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나이로 치면은 50이 채 안 된 거예요. 48이죠. 그렇죠. 네. 우리 나이로 48인데 너무 빨리 리타이어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20대에 창업을 해서 50 목전에 리타이어 하는 게 그게 큰 일이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인생을 꼭 단선적으로 자기가 쭉 해서 60살까지 일하고 끝 이렇게 봐야 되나. 그렇죠. 근데 이 경영진이 은퇴하는 과정도 보면은 보면 최고 경영자를 영입해 가지고 네. 경영을 완전히 뭐 그때는 이제 뭐 주주들이 욕을 해서 그런 겁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런 에릭 슈미트죠. CEO 자리를 상당 기간 동안 맡겼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구글 X라든지 뭐 인류 질병 연구하는 칼리코라든지 자율주행회사 웨이모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구글 자체의 경영은 최고 경영자 CEO에게 맡기고 이런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행보를 보일지 알파벳과 구글에 또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네.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벤처 생태계에서도 이런 류의 스타 그죠? 아 그리고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는 어떤 벤처 기업가들이 나오고 또 그분들이 또 최고 경영자나 전문 경영인에게 정말 이렇게 잘 불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부럽네요. 부러워요. 네. 지금 나오고 1조 달러에 육박했다가 지금 한 8천억 달러 이상 될 거예요. 구글이요? 네. 시가총액이. 네네. 우리가 지금 그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작은 지하 스튜디오에서 시작해서 지금 19층까지 올라왔잖아요. 다시 7층으로 갑니다. 네. 자, 그런 15년, 20년 후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은 트럼프 뉴스가 나오느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뉴스 3회는 트럼프 뉴스가 안 나옵니다. 뉴스는 없는 대신요. 밤 넘어 목요일이라서 네, 거의 20분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뺐어요. 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이동걸 사는 회장이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강한 어조로 대한민국 이러다 망한다.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이 좀 와해되고 있는데 그 기저에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고비용 임금 구조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동걸 회장이 이제 내년에 임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3개월 동안 산업은행 회장을 하면서 네. 어제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을 기자들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다 끝나고 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 한국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그 임명한 네. 그리고 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산업은행은 뭐 정부에서 당연히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네. 국책은행이죠. 이런 네. 발언도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보면은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 그 현대중공업 인수하는 일을 네. 이분이 아주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반대도 무릅쓰고 이건 내 임기 중에 꼭 한다 네. 이런 어떤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밀어붙인 당사자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 뭐 이제 해외 쪽에서 승인받기 위해 공정위 승인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결말이 안 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연금 문제라든지 노사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언급한 생산직 노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월급이 이제 계속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젊은 직원하고 오래 다닌 직원의 임금 차가 3배 이상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생산성은 그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 기준으로 1억
가까웠거나 넘는 직장에서도 지금 정년 연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것들이 그 향후에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심히 걱정된다. 네. 이런 투의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산업은행장이 해야 될 얘기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발언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신뢰가 없다. 예, 뭔가 하려고 해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과 네. 또 뭐 이런 회의론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옳은 방향의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추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 또 우리 경제에 곳곳에 있다.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구글의 21년 차 CEO들 저 경영진들의 퇴진은 은퇴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동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보면은 아직도 50년 60년 기업 된 기업들이 우리 경제계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팡,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이런 20년 차 기업들이 10년 20년, 네, 10년 20년 차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태계의 어떤 선순환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열어놔지려면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 만연의 불신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일견 공감가는 대목이 좀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저희와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사이에는 신뢰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뢰 깨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김지훈 박사 만나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